예, 그러면 오늘은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킹 제임스 바이블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게 말씀으로다 하십니다. 말씀하셨다. Let the waters under the heaven be gathered together unto one place입니다. 이 물들에게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에게 한 장소에 모이게끔 하셨습니다. 이게 직역해 보면은 물들은 한 장소로 함께 모이게 하라. 누구에게 명령하셨냐? 하나님은 혼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let the dry land 마른 땅이 나타나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마른 땅이 나타나기 전에는 온통 이게 물이었습니다, 물. 그런데 이 물을 한 장소로, 그 많던 물을 한 장소로 모이고 나머지에게 마른 땅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물은 압축되었거나 물이 소멸되었거나 뭐 이렇게 돼야 한 장소로 모이고 이게 마른 땅이 나타날 건데 그런 얘기는 없고 물을 한 장소로 다 모여라. 이렇게 하니까 모이고 마른 땅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었다. 이랬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은 이게 마른 땅을 지구라고 하셨다. Earth 이거에 땅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런 대문자예요, 대문자. 그래서 지구라는 의미가 더 가깝겠죠.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에서 그러나 함께 물들이 모인 함께 모인 것은 그는 바다들이라고 불렀다. 바다들. 물을 한 장소에 모이게 했는데 바다는 여러 개가 되었습니다. 바다들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여기는 또 보면은 The gathering together of the waters.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그 많던 물을 이게 한 장소로 모였다는 이 점이 강조가 돼가지고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그것을 하나님은 이게 바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많은 물을 다 이게 좁혀서 한 장소로 이렇게 모았지만 하나의 바다가 아니고 그 많다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바다들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은 좋았다고 하셨다. 그것이 좋았다는 것은 이게 이제 전체 하늘 아래에 있던 전체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마른 땅이 나타나고 바다가 생긴 것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럼 이게 좋았다 이 말은 여기서 앞에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고 작품을 이렇게 보시고 그 외모가 좋았다가 아니고 이 마른 땅과 바다가 같이 있는 것이 좋았다. 이게 좋았다. 이게 다 유익하다. 착하다. 선하다. 그러면 이 마른 땅, 이것도 좋은 겁니다. 여기서는 이게 가뭄이든 뭐 이런 의미가 이게 마르다의 가뭄이란 뜻이 없습니다. 그래도 좋았다. 그런데 여기서 9절에 보면, 그럼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어떻게 하셨냐? 그 말은 없어요. 하늘 아래에 있는 물만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를 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NIV 바이블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게 이제 쌍따옴표를 해가지고 직접화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래에 물은 이게 그 NIV 버전에는 이 물이 단수입니다. 물. 그 물은 역시 한 장소로 모이게 하라. 그리고 마른 땅이 나타나게 하라. 이게 누구에게 명령하신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이게 물이라든지 마른 땅이라든지 이것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let 사역 동사를 써가지고 이 물들과 마른 땅이 나타나게끔 누구에게 시켰습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시켰는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른 땅을 랜드, 토지라고 부르셨다. 여보세요. 드라이 그라운드를 랜드, 땅, 토지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함께 모인 물들, 여기는 또,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단수였는데, 함께 모인 물들, 이것을 하나님은 바다들이라고 불렀다. 하나였던 것이 모이니까 여러 개가 됐겠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다들이라고, 바다들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은 그것이 좋다고 이게 생각하셨다. 네, 감사합니다.